처음에는 대의가 좋았는데 살았겠다. 저도 너 혼자 싫었을 뿐이야. 그리고 넌 괴물이 되길 선택했다는 게 싫었을 뿐이야. 그런 표정 짓지만 좋았던 시절이 돌아오지 않을까 알고 있잖아. 네가 하는 거지. 그래야 나도 개운하게 널 죽일 수 있지. 내 사랑. 삘 받으면 클리어를 해버리고 한번 다시 가봅시다. 아, 이제 늑대인간 한 명 남았어. 와, 미친 기사 미친 거 아니야? 존나 멋있다. 와, 자, 때려주고 피하고. 오, 쉣, 기사뽕이 취한다. 피하고요. 오, 쉣. 굿. 나이스. 피해주고. 어, 무친. 또 우측 클릭. 바로 발동을 안 해. 대까비. 이래서 약간 그 늑대 인간이 지금 티어가 많이 내려가고 꼴등. 오. 물론 이제 회피기로 피하면 되긴 하는데 그러면 기력 다니까. 아, 쉣. 굿. 올려치기. 금이단 단가. 감속 두루마리 일단 들어주고. 쉣, 왜 맞는 거야? 이해를 못 하겠네? 아니, 맞고 왜 점프하는 거야? 피해줘야지. 쉣. 고. 자, 체력 먹어주고. 약간 슈아목한테 너무 약하다. 왜 결단? 굿. 상자가 좋지야.
나이스. 아이씨, 이렇게 된 거 클리어 하자. 그냥 클리어 합시다.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겠지 뭐. 클리어 합시다. 아니 기사 저렇게 멋있는 거 보고 멈출 수 없어. 그냥 클리어 하자. 원래 12시 되기 전에 자려고 했거든요. 요번 주에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좀 일찍 잘라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안 할 수 없잖아. 기사가 너무 멋있었어. 굿. 나이스, 좋아요. 상자 가지고, 보상자. 맹공 필요 없고, 치고 빠지기. 이거 여기로 가면 안 돼. 아니 뭐야? 문자 감전, 감전, 치고 빠지기, 무화지경, 무화지경을 뭐 빼고 가지? 치고 빠지기 대신 갑시다. 네, 상자 가지고요. 회복 물약 좋아요. 까비. 깨주고. 나이스. 아, 나이스. 금이 단단 거. 치고 빠지기 필요 없고. 오호의 두루마리. 일단 다음으로. 상자가 존재함. 가지고요. 기사에 두고 좋아요. 강력한 난검. 맹공 필요 없고. 상자 가지고. 상자. 그만 칼질해. 굿.
치고 빠지기 필요 없고 훌륭한 단검 좋아요. 강타의 두루마리. 무화지경. 희귀 잘 나오는 유물 꼈는데 잘 안 나와. 피해주고 피하고요. 피하고. 오 쉣. 와 개바야. 자 체력 피해주고. 아 무친. 피해주고. 오케이 야고. 나이스. 툭돌 가지고요. 균형 잡힌 단검 가지고 올려치기. 나이스. 툭돌 나쁘지 않아요. 치명타 데미지 늘려줘가지고 존나 좋음. 상작강. 절단. 어 좋아 좋아. 약간 치명타 좀 두르면 될 것 같은데. 올려차기. 굿. 존나 빨라 지금. 빨리 깨는 중. 뭐야? 오, 쉣. 깨지고. 깨고. 뭐야, 너네? 오! 절단 가지고 풍전의 두루마리. 자, 순간이동 안뜰로 나가기. 이거 누르시면 안 돼. 장비 제작으로 가셔야 돼. 그래야지 이쪽으로 가거든요. 장비 제작. 오케이. 자, 상자 가지고 피해주고. 아 쉣. 피하고. 나이스. 지금 부활하는 포션 뭐지? 부활 유무 그 부활 뭐야 그 부활하는 거를 안 들고 왔기 때문에 좀 조심하면서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대장장이 좀 아까운데? 체력만 좀 삽시다. 오케이. 어차피 여기 못 쏴 지금. 아무것도 못 쏴. 그냥 깡 체력 늘려주고. 뭐야 어디 맞았어. 오 쉣. 아니 왜 맞는 거야. 깨지고. 오 쉣.
땅만 4개도 굿. 피하고. 아, 길막해 쩔어. 애들이 길막해. 굿. 나이스. 가벼운 신발 좋아요. 균형 잡힌 단검. 다 필요 없고. 피해주고. 오, 쉣. 오, 뭐야, 니네. 아니, 쥐들이 바닥 색깔이랑 똑같아가지고 잘 안 보임. 굿. 오, 뭐야. 나와. 자, 절단. 오, 쉣. 앞뒤로 그냥. 굿. 나 뭐야, 지경? 방금 필요 없고. 넘어갑니다. 저주받은 상자 존재. 좋아. 아, 여기도 떡상 한번 하자. 깨지고. 아, 쉣. 저 몬스터들 너무 짜증나. 깨지고. 오. 뭐지? 뭐가 정의 몸이지? 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살살 합시다, 살살. 깨주고. 오, 쉣! 아, 쉣! 이거 왜 이렇게 회피 기동 왜 이렇게 길어? 9초네. 겁나 길다. 절단 가지고요. 오, 나 깜짝 놀랐어. 우측 코드는 존나 놀랐는데 안 나가가지고. 뭐지? 버그인가? 버그인가 했지. 풀타임 개길구나. 모른다 지금. 아, 또 제야? 아, 보호막까지 들어오고 왔네. 피하고. 아, 쉣. 뒤치기 좀 하지 마, 얘들아. 아, 고블린. 피해주고. 아, 쉣. 나이스. 뭐하지경? 돌진.
신성의 두루마리 좋아요. 물약 가지고. 볼지. 아, 다 왔다, 다 왔다. 피해주고. 피해주고요. 어, 무친. 피해주고. 아, 뭔데. 병직도 안 먹어, 이 친구. 감나사기. 그 다음에, 성장의 두루마리. 면역가자, 근데. 자, 저주당. 뭐야, 뭐야, 뭐야. 저주상자. 지는주게 좋아요. 재료가 소모될 때마다, 소모된 재료의 80%만큼 체력해고. 약간 경직 당하는 애들은 잘 잡는데 슈퍼하마한테 너무 약하다. 깨주고. 굿. 빠지. 오, 쉣. 아, 고블린 새끼들 너무 잘 때리잖아. 아이, 개새끼들. 존나, 개짜증나. 자, 체력 먹어주고. 자, 여기서. 자, 이제. 유물을 찾아야 돼요. 어디서 나올지 몰라. 여기서 무조건 유물 나오거든? 어떤 기믹이 있는지 지금 모르겠어. 회피기동으로 가서 먹는 건가? 야, 그럴 수도 있겠다. 절단 올려치기. 회피기동을 해서 뭐 저기를 넘어간다거나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 돌진 안 되고. 넘어가는 거 안 되고. 열로 넘어가지나? 아니고. 여기서 무조건 유물 먹어야 되거든. 이제 남은 느낌표가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서 먹어야 돼. 근데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 자, 바닥도 잘 봐요. 어? 호숫가. 오, 쉣. 오, 쉣. 뒤치기 뭐야. 굿. 자, 천천히. 여기 유물 무조건 있어. 유물 찾아야 돼.
벽 타고 가는 걸 수도 있어. 설마 절단을 써가지고 뭐 뭘 부셔야 된다는 거 던가 뭐 그런 거 아니겠지? 뭐 절단으로 퍼즐을 풀어야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그거면 존나 해봐라. 아 쉣, 여기 없나? 약간 특별해 보이는 거는 여기야. 여기 왜 있지? 무언가 있는데 없잖아. 나 나노무비 확실히 뒤져. 아직 발견되지 않은 지역이 있다는데. 아직 발견되지 않은 지역. 뭐지? 설마 여기 넘어가나? 어? 아 쉣. 아 기사야 페이크 쓰지마. 아, 체력이 30% 미만일 때 상대에게 입히는 데미지가 약화 효과. 모든 피해 50% 증가. 약화 효과? 내가 약화를 거는 게 있나? 없고. 자세히 확인해야 돼. 야 제발. 어? 쉣. 와 눈물 나. 자, 일단 넘어가 보자. 다음 거에 있을 수도 있어. 일단 눈에 띄는 거 없어요. 너냐 설마? 아니고. 오, 쉣. 아, 고블린 새끼들 진짜. 오, 무친.
오, 쉣. 컷. 아. 또 아이템 중에서 나올 수 있어. 아, 도대체 어떤 기믹이야? 아, 다음 포탈인데. 졌다. 아, 이거 없는 거 아니야? 여긴가? 열로 가나? 저기만 물이 없어, 지금. 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오, 쉣. 야. 야, 그만해, 그만. 저기 더 많이 소환돼. 그치? 체감상 한 100%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아. 아, 왜 안 죽어? 안. 컷. 이거 밧줄인가? 밧줄이었어. 와. 와, 밧줄이야. 와, 요걸로 아까 그 아이번 깬 다음에 거기 넘어가나 보다. 그러면 말이 돼. 밧줄 먹었고요. 어딘가에 쓸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존나 돌아댕겼는데 결국 밧줄이야. 아까 왜 못 찾았을까? 오, 뭐야. 이제 안 죽고 깨기만 하면 돼. 아니, 뭐야. 데미지 왜 이렇게 약해? 네. 야, 겁나 때리는 중. 치고 빠지기 필요 없고요. 오.
지금 늑대인간 저기 엔딩 볼 때는 그게 제일 힘들다. 스테이지 깨는 게 더 힘든 것 같아. 보스고 뭐고 스테이지 깨는 게 힘들어. 쟤. 옥들이 죽질 않아. 겁나 많이 때리는 것 같은데 안 죽어. 와 싫어하냐? 상자가 존재함. 정말 진지하게 플레이할게요. 부활이 없어 지금. 오 쉣. 짜고. 올려치기 금이 간 단거. 자 재료 먹어주고. 상자. 묻힌. 오. 떡상. 아, 까비. 데레렌, 데레렌, 땡땡땡땡땡땡땡땡, 따라리라라라. 다음. 쓸만한 재료들이 있음. 쉣. 피하고. 오, 쉣.
곳. 나이스. 안 죽었네. 나이스, 좋아요. 쓸어버리기 에픽. 고문도구 일단 들어. 균형 잡힌 단거 좋아요. 아, 재사용 대기시간 4초 감소. 오케이. 기력관리가 잘 안될 것 같긴 하다. 그러면 굿. 우와 좋아. 자, 클리어 합시다. 와, 쟤 뭐야? 와, 무기 하나 바뀌었다고. 데미지 개쎄니 나쁘지 않아. 그리고 스킬도 이제 쿨타임 3초로 바뀌어가지고 많이 안 나온다 지금. 오 쉣. 쉽지 않아, 쉽지 않아. 14등급 좋아요. 근데 저 두루마리는 뭐가 좋아지는지 모르겠어. 등급 올라갈수록 겁나 미스터리. 넘어가지고 저주받은 유물 제작 좋아요. 어, 안 먹어지나? 오케이. 버그 항아리. 치명타율 증가 좋아요. 일반 등급. 아니, 가지마. 오, 쉣.
대박. 와, 갭두리를 맞아. 쉣. 이거 뭐지? 힘의 비약 좋아요. 힘의 비약을 무화지경 대신 갈까? 무화지경 대신. 아닌가? 뭐 다른 거 바꿀 거 있나? 감전? 감전이랑 바꾸자. 오케이. 쓸만한 재료들이 있음. 어, 재료 못 먹었다. 재료 먹어주고. 오, 뭐야? 깨지고. 나이스. 컷. 강력한 단검 좋아요. 깨지고. 굿. 맹공 강타 필요 없고. 오케이, 보스전. 나 1번에서 예, 늑대 인간이 갈 수 있는 길이 나오거든요. 잘 봐주셔야 돼. 여기서 재생 무술 필요 없고요. 회복 물량 필요 없고. 기생충 도박꾼 주사위. 할 게 없는데? 회피? 자, 노란 색깔. 지금 재료 많아. 노란색. 어, 뭐야? 왜 안 나와? 이러다 무과금 되겠어. 빨리. 오, 신성한단 거. 아, 이거 뭐야. 데미지가 좀 많이 떨어지는데? 괜찮나? 아, 다음 거, 다른 거. 악마가 별린단 거. 오케이, 좋아요.
절단의 피해 거리가 감소하지만 피해량 증가. 오케이. 체력 늘려주고. 진짜 갈 거 없지. 0.7% 즉시 회복하지 않고. 매 2초 체력이 재생. 매초 2%만큼 계속 체력 50%는 유지한다는 소린데 이거 같네. 받는 피해가 증가하지만 50% 확률로 회피. 갈 게 있나? 이동속도 대신 지능주게 대신 도박꾼의 주사위. 아니야, 가지마. 오케이. 피해주고요. 피해주고. 피해주고. 오, 뭐야. 데미지 너무 약한데? 컷. 오케이. 물량 먹어주고. 와, 개쫄려. 영혼당지. 결단. 죽음에 이르는 피해를 입으면 체력 50%만큼 회복. 오, 좋아. 개이득이다. 두루마리 충전 속도 버리고 이걸로 갑시다. 와, 대박. 올려치기 대신 맹공 가지고요. 여기 올라가는 거. 왜냐면 내가 지금 코인이 없잖아. 아, 존나 개이득. 밧줄로 저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오케이. 순간이도. 여기 어디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가, 지금? 특징 없음. 오케이, 갑니다. 장계가 거치다. 모든 맵 깼거든요, 이제. 모든 맵을 열었어요. 어, 뭐야. 쉐, 뭘 받는 거야, 지금? 처음 보는 몬스터인데? 나이스. 좋아요. 피해 굶주린 도끼 필요 없고요. 상자깡, 절단, 올려치기. 자, 올라갑니다. 독수리탑. 8층까지 가야 돼. 오케이. 맵이 개좁은데, 근데? 굿. 자, 다음 층, 3층으로. 피해 우물이 존재함.
뭐야, 레이저 쏘는 드래곤이네. 개 웃기네. 찢어주고. 겁나 세 지금. 오케이 좋아요. 나이스. 넘어가지고 상자가 존재함. 무빙. 컷. 후. 악마가 베린단 검. 풀타임 20% 감소인데요, 이거. 이게 좋나? 고속. 충전 요구량이 50 감소. 데미지 감소는 예방인 것 같고. 자, 희귀한 상자 쓸어버리고 보호의 두루마리 일단 껴주고요. 지금 두루마리가 없잖아. 일단 저거라도 껴. 자, 다음으로 상자가 존재함. 체력 800이야 미쳤어. 친 컨트롤. 굿. 아, 의사님 안녕하세요. 와, 타이밍 개쩔시네 의사님. 지금 완전 찐 엔딩 보기 직전인데. 아주 운이 좋으시구만. 16등. 모래시계 좋아요. 네네. 지금 찐엔딩 제 말이 다 봤고, 이제 마지막 한 마리 남았는데, 요거까지 깨면은 또 뭐가 나올 것 같아. 슈퍼 파워 퍼킹 진엔딩. 진짜 마지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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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마지막 진엔딩. 피해주고. 어, 뭐야, 왜 맞는 거야? 개 무서워. 굿. 자, 7번 요거 깨면 이제 보스전이죠. 어, 뭐야, 여기서 보스전 하나? 아, 그렇네. 여기서 템을 맞추고 바로 다음이 보스야 지금. 오케이. 쓸만한 거 있나? 세대치력. 공격력 증가. 피격 당할 때마다 5초 동안 모든 공격력 증가. 뭐 갈 거 있나? 힘의 비약.
지는 주게 대신 악마의 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공격력 올라가는 거. 용발톱 반지. 무화지경 대신 용발톱 반지가 주시고요. 요 위에 뭐야 이거? 요 공중에 떠 있는 책 뭐지 이거? 공중에 떠 있는 횃불 뭐야? 호잇. 자, 마지막으로 16등급? 나 지금 16등급인데? 아, 사지도 못하겠다. 돈이 없다. 자, 마지막으로 돌려보자. 노란 색깔. 어, 죽음의 난건 나왔고. 곧. 자, 가봅시다. 아, 쉐. 또 뭐 갈 거 있나? 무화지경 너 말고. 기생충, 에바야. 갑니다, 보스전. 길목의 끝. 처음이나 대기가 좋았네. 살았겠다. 저도 뭐 손잡기 싫었을 뿐이야. 그리고 너는 괴물들을 선택했다는 게 싫었을 뿐이야. 그런 표정 짓지 마. 좋았던 시절이 돌아오지 않을 거 알고 있잖아. 네가 하는 거지. 그래야 나도 개운하게는 죽일 수 있지. 내 사랑. 오, 쉣. 오, 데미지 개쎄요. 지금 미쳤어. 저 맞딜. 굿. 허무하다. 찢어버렸다. 쉣. 그때 그 드워프 성우님이랑 그 더빙하신 분이랑 같은 분이신 것 같아. 자, 요렇게 좀 둘러봐주고요. 오케이. 독수리탑 8층. 자, 늑대인간 엔딩에 그 다음에 이제 4명을 다 깼기 때문에 찐엔딩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만요. 음량을 좀 더 높여보자. 또 더빙 있을 것 같거든. 자, 갑니다. 아, 늑대인간도 깼어요. 아, 보스전이 너무 쉬웠는데 애가 봐준 것 같아. 연인이라가지고. 오, 다 깨니까 나온다. 테일톨카.
드워프. 우는 거야 지금? 와. 다들 각자만의 스토리가 있더라고. 엔딩 때 보니까. 와, 화면도 달라졌어. 원래 어두컴컴했는데 밝은 화면으로 바뀌었어요. 16일째. 와, 15일 만에 다 클리어를 했습니다. 두려움을 피해 도망친 곳엔 안식이란 없는 거야.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through the dreams where the skies are so clear. With you, I wanna stay.